신진성 신임 제주도 체육회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체육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주만의 특화된 생활체육 보급을 통해 제주체육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진성 제39대 제주도 체육회장이 제주체육의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도내 각급 기관장과 체육회 종목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스포츠로 도민 통합과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현재 50%의 체육대회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통합으로 관련 업무는 크게 늘었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 부족으로 종목단체 사무국장의 잦은 이직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에 생체하고 우리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두 사람이 하던 일을 사실 한 명이 하는 겁니다. 두 단체가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뀌고 또 볼링이나 산악, 근대우종 등 제주 여건에 적합한 종목의 실업팀을 창단해 학교 체육 발전을 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직원 사찰과 부당 해고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사건이 이미 접수된 데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하 단체니까 감사 권한은 있는데 그것보다도 체육 우리 단체에 관해서 체육회에 관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감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신진성 체육회장은 제주 체육학교 신설 문제는 10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